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반팔을 꺼내 입었다가 패딩을 꺼내 입었다 할 정도로 기온이 2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올 3월 기온이 1907년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예년보다 봄꽃 개화도 열흘 정도 빨라지고요. 벌써 이런 거 보면 올 여름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닌지 이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벌써부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요즘 소비시장에서는요, 선풍기와 에어컨을 찾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험상 좀 서둘러 장만하는 게 좋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미리 하면 좋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 무료 사전 점검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에어컨 고장나서 AS 신청하면 여름 끝날 때쯤 기사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AS 받기 쉽지 않은데요. 가전업체들도 한여름에 AS 신청이 밀릴까봐 지금 미리 무료로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상 AS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바뀌는 점 참고하셔서요. 우리 집 에어컨 작동이 좀 시원치 않다 싶으시면 미리 점검받아보시고 더위 대비하는 거 좋겠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목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최근 진단치료가 늘고 있는 성인 ADHD라는 질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해관계 시간에는요, 세컨하우스 농막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날씨가 일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요즘 변덕스런 날씨가 여러분의 일과 생활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연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국내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 변형 GMO 주키니 호박이 8년간이나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일요일 밤에 이 같은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는데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판매가 중단됐고 정부는 일단 수거하고 폐기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미승인 GMO 주키니 호박 유통 문제와 소비자 생산자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이게 국내에서 승인하지 않은 GMO 주키니 호박이 유통되고 있다는 게 어떻게 알려진 거죠? 예, 미승인 유전자 조작, 그러니까 GMO 주키니 호박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6일 일요일 밤 정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농식품부 출입기자인데요. 보도자료를 메일로 받고 또 메일 발송되고 동시에 핸드폰 문자로도 받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일요일 밤 9시 40분경 굉장히 이례적으로 밤늦게 긴급히 배포됐고요. 네. 그 내용은 이제 GMO 호박이 확인이 됐는데 판매 중단은 물론 수거하고 폐기 조치한다는 내용을 긴급히 알린 것입니다. 여기 이제 관련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종자원 등인데요. 네. 이 국내에서 위해성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승인되지 않은 GMO 주키니 호박 종자의 두 종류가 지난 2015년부터 무려 8년간이나 국내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주키니 호박은 애호박, 단호박 이런 것과는 다르고요. 네. 짙은 초록색을 띠는 길고 통통한 호박입니다. 그래서 돼지 호박이라고도 부르는데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이 주키니 호박 이미지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해봤는데 많이 먹었겠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생산되고 시중에 유통됐다는 건지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종자수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지난해 국립종자원이 외국산 이 주키니 호박 종자의 수입 검역 절차를 밟던 중에 GMO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국립종자원은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한 GMO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하는 이 주키니 호박 종자를 대상으로 GMO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A라는 기업이 새로 개발해서 출원한 이 주키니 호박 종자를 확인해 보니까 네. GMO라고 판정이 됐고요. 또 이 종자의 기원도 딱 살펴봤더니 국내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서 육종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이제 관계 당국의 설명입니다. 국립종자원은 그래서 주키니 호박 종자 121종, 또 애호박 종자 126개 종에 대해서 GMO 검사를 하게 됐고요. 그 결과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두 종류가 GMO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주키니 호박 종자를 수입하고 검역하는 단계에서 GMO가 발견된 게 시초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두 종류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더니 이 기업은 미국에서 수입된 종자를 수입을 했는데 네. 이 문제는 국내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육종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 종자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승인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장기간에 걸쳐서 위해성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승인 GMO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부는 우선 주키니 호박이 GMO건 GMO가 아니건 긴급하게 회수하고 이를 폐기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이런 관계기관들이 긴급하게 합동대책회의를 했고요. 그 결과 농식품부는 해당 GMO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했습니다. 그 종자도 다 회수하고요. 이건 뭐 당연한 조치인데요. 문제는 농가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입니다. 우선 출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GMO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에 한해서만 4월 3일부터 다시 출하를 재개합니다. 네. 그리고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주키니 호박도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전량을 수거해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지난 26일부터 현재 판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학교 급식이 좀 걱정되는데 당연히 사용 전면 중단됐겠죠? 예, 맞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지난 27일 급식소 등이 해당 정보를 안내해서 주키니 호박이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전국 학교에 주키니 호박 공급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마트나 시장에서 왜 그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들 있잖아요. 이분들. 예. 불안감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냉장고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뭐 주키니 호박을 구입해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거나 네. 요리를 한 경우라도 요리가 남아 있다면 정부는 모두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입처 또는 대형 마트에서 환불을 해주는데요. 자기가 구입한 곳이 아니어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네. 영수증이 있다면 그 금액대로. 또 영수증이 없다면 주키니 호박 한 개당 1,000원으로 현금 보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소량으로 구입한 경우고 대량으로 구입한 뭐 식자재 마트, 중도매인, 단체 급식 업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영 농산물 도매 시장으로 가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서울 같으면 이제 가락동 시장에 가시면 되는데요. 네. 박스 단위는 킬로그램당 2,200원이 책정돼 있고요. 환불 받을 수 있는 반품 기한은 4월 2일까지입니다. 네. 이 GMO 주키니 호박 사태로 호박 농사를 짓는 현장도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가 전국에 3,500농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주키니 호박만 그런 거고 일반적인 호박들은 또 더 많습니다. 현재 수확기가 임박했거나 수확 중인 농가에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현재 모두 출하 정지가 된 상황이고 지금 나오는 주키니 호박은 경남 이런 남쪽에 네. 남쪽 지역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도 여주 지역에서 주키니 호박 농사를 짓는 그 마을의 농민분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그야말로 답답한 신경, 정부의 당부 얘기 한참 전하셨습니다. 경기도 여주 지역은 보통 4월에, 다음 달, 뭐 며칠 뒤인데요. 네. 주키니 호박 모종을 노지에 심어서
5월부터 6월까지 수확을 하는 게 일반적인 재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재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뭐 주키니 호박 출하가 정지돼 있고 전량 공판장이 못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오니까 불안감, 근심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언론에서 GMO 호박이 문제 있다, GMO 주키니 호박이 문제 있다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 문제가 된 정확한 종자회사 이름, 정확한 품종을 밝혀달라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품종이 각각 다르듯이 주키니 호박도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뭐 추위에 강하면서 외관이 좋은 품종이 있는가 하면 추위엔 약하지만 모양 예쁜 품종 굉장히 복잡할 정도로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건데요. 또 주키니 호박은 단체 급식에만 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파스타, 짜장면, 짬뽕 굉장히 뭐 값이 싼 요리부터 비싼 요리까지 쓰임도 다양하다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정부 발표 언론 기사는 너무 쉽게 GMO 주키니 호박이라고 쓴다는 이런 하소연을 했는데요. 문제가 된 주키니 호박의 품종 이름을 밝히면 회수하고 피해 보상을 하는데도 혼선도 줄이고 소비자 혼란이나 농가 피해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시간 오늘은 미생인 GMO 주키니 호박 유통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네. 오면서 윤중로에 벚꽃 핀 거 보셨나요? 예.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네. 창 밖으로 꽃이 아주 만발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좀 어때요? 진료실에 환자가 좀 줄어드나요? 어쩐지 그 지난 주말부터 예약하신 분들 취소 엄청 많이 하셨는데 와 그게 이 꽃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좀 기분이 네. 좋아지셔가지고. 네, 기분 좋아지니까 뭐 안 오시기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놀러 가신다고 취소하신 분들 많으시고 아... 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환자분들이 취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확실히 좀 그런 활동들이 좋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마음을 좀 살펴볼까요? 아나운서님 혹시 네. ADHD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주의력에 관련된 그런 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 말씀대로 이 산만함과 충동성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즘에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성인 ADHD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성인 ADHD 만약 좀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안 들어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네네. 어떤 질병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이 성인 ADHD의 증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집중력 저하와 그다음에 과잉 행동, 그다음에 충동성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된 증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산만함의 정도가 심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좀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니면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거나 그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은 꼭 해야 되고 반대로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하기 싫은 이런 충동적인 면들이 좀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거 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 이거 조금씩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렇죠, 그렇죠. 다들 조금씩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네, 네. 갑자기 걱정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사람들과 하는 일이 많은데 사회생활할 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집중력 저하나 충동성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진료실 찾아오게 되는 분들은 대개는 이제 뭐 직업적인 영역이라든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이를테면 뭐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쫓아가기 힘들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런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또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 캐나다에서 한 400여 명의 ADHD 환자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교통 생활과의 관련에 대해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추적조사 연구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ADHD가 성인기까지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확률이 한 1.81배 정도 높아진다고. 엄청 높아지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호위반이라든지 면허정지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운전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연구가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도 뭐 겉으로만 차분해 보이지. 아, 예, 목소리도 가끔은... 여러 가지가 차분해 보이시는데. 네, 근데 좀 뭐 네. 가끔 산만해지는 경우도 많고 약속이 막 몰리는 경우에는 스케줄을 제가 놓치는 경우도 꽤 많아서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들 겪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정신과 질환 진단할 때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산만함이 있다. 로 이제 정신과 질환을 진단하진 않고요. 뭐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단의 제일 마지막에 꼭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기능이 얼마나 지장을 받는가. 기능이요? 예,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네. 기능이라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나 직업적 영역에서 얼마나 큰 지장을 받아왔는가 하는 거죠. 아. 단순히 산만하고 충동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고 그렇저럭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면 크게 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요즘 이 ADHD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이제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ADHD를 진단받고 치료하는 분들이 최근 4년 동안에 한 92% 정도 증가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상당히 많이 늘었죠. 우리가 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는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는 예능 프로 예,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네. 네, 그런 프로에서 이제 ADHD 접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예전에는 그냥 산만하고 좀 학업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한때 이제 강남 지역에서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라고 네. ADHD 약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요. 네. 먹게 되면 집중력이 좀 높아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 좀 관심을 받았던 적도 세상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성인에서 ADHD도 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실제로 저도 친구들 좀 네. 떠오릅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제가 떠오를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막 서로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너 병원 가야겠다. 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면. 정신과 질환에 뭐 대부분이 그러합니다만 타고난 유전적인 기질에다가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생겨나거든요. ADHD도 이제 예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부모님 중에서 좀 산만하다, 충동적이다 이런 이제 부모님의 기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불안정하고 편치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경우에 생겨날 수가 있고요. 다만 ADHD라는 병이 조금 더 기질적인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은 보통 발현되고 나면 치료를 하고도 나아지는 경과를 보이는데 네. ADHD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하기는 합니다만 되게 치료의 개념보다는 평생 동안 이런 기질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 네.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아이들도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ADHD와 성인에서 나타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의 ADHD가 진단이 되고 이 증상이 잔류해서 성인기까지 가는 경우에 저희가 성인 ADHD로 진단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어릴 때 있다가 성인까지 갈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성인 ADHD로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성인기에 갑자기 집중이 떨어졌다 하는 거는 사실 ADHD보다는 좀 다른 질환들을 보통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면 성인 ADHD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괜찮다가 갑자기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괜찮다가 갑자기 집중이 떨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ADHD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네. 1차적으로는 정서적인 문제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게 많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 이제 소위 머리가 좀 삐걱삐걱거리면 잘 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좀 문제가 생기면서 깜빡깜빡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아동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ADHD 치료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고 오래 두고 생각해야 될 질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동기는 보통 인간의 삶에서 평생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세 살 버릇 여덟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고 저도 이제 다리 떠는 버릇이 아직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좀 혼이 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튼 이제 ADHD에 나타나는 충동성이나 주의 집중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점점 시간 지나면서 습관처럼 강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충동적인 면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이가 막 때를 쓰고 화를 참지 못할 때 부모님이 잘 적절하게 개입하고 도와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결국 그런 경향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좀 이상 행동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미래에 좀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성인기에서 좀 이렇게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요. 그럼 이 치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치료는 크게 봐서는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약물치료 효과가 좀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약을 쓰게 되면은 정확하게 ADHD를 진단되신 분이라면 집중력이 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충동성이라든지 과잉행동 같은 것들이 좋아지긴 하거든요. 네. ADHD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중 하나가 약물치료고요. 국내에서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메틸페니데이트라는 네. 성분의 네. 제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상품명으로는 콘서타나 메타데이트 등등등의 이제 약이 있고요. 약을 사용하면서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을 줄이고 또 주의력 결핍을 보충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주 효과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먹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타나니까 또 즉각적인 면은 또 보고하기도 하시고요. 하시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히 좀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완전까지는 아니죠.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네. 완전히 뭐 완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네네. 약을 쓰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게 좋아지고 또 오랫동안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고요. 뭐 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부감 갖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부감 갖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네. 약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정신과 진료를 보게 되면 뭐 약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먹으면 또 여러 가지 간이나 장기를 훼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부작용이요? 네네. 괜찮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정확한 평가 진단이고요. 아까도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집중력이 좋아지는 약이니까 오늘 공부 잘 하게 되겠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약을 먹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과잉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또 약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또렷해지거든요. 각성도가 좀 생기게 되면서 또렷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그런 문제 없는 사람들이 먹게 되면은 과잉 각성으로 인해서 뭐 불면이 생기거나 아니면 식욕 저하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의해서 조심스러운 조절이 꼭 필요하고요. 또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뭐 꾸준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좀 먹다가 중간에 휴일에는 쉬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휴지기를 가지는 등의 방법들도 함께 상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게 무조건 상의를 해가면서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조절을 함께 해가면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약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약을 먹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그 비약물적인 치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는데 네. 머리 외부에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뇌를 자극하는 TMS라는 치료가 있거든요. 뭐 그런 치료도 있고 아니면 인지행동 치료라는 상담 치료도 함께 존재합니다. 약이 아니더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근거도 입증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물론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함께 병합하는 것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 습관 잘 관리하고 또 삶의 체계를 만들어주는 연습이 또 필요한데요. 특히나 ADHD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좀 충동적인 면 같은 것들이 나 이런 ADHD와 관련된 특성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약속이나 해야 할 거 자주 깜빡깜빡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케줄러라든지 아니면 다이어리 같은 것들 활용하는 거 생활화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또 생활에 큰 변수를 만들기보다는 좀 보통 충동적인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루가 좀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수면 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깊게 빠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소위 꽂히면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중독이나 의존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요소들을 좀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좀 조심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른의 성장법 성인 ADHD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푸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 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어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갈등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이해관계 시간.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는 흔히 이제 세컨하우스라고 하시던데, 네. 뭐 옛날 말로는 별장이라고 많이 했던, 예, 이제 휴식과 여가, 그러니까 주거 목적이기보다는 그냥 쉬는 목적으로 이제 지방에 마련하는 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 별장, 막 세컨하우스, 그 단어만 들어도 여유가 느껴지는데, 그 호텔이나 콘도 이런 건 좀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익숙하잖아요. 네. 이거랑 완전 느낌이 다른 거죠? 그렇죠. 뭐 느낌도 다르고 뭐 법도 다른가요? 뭐 특별히 법은 뭐 특별히 다른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뭐 이제 우선 뭐 별장 이러면 이제 막 으리으리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넓고 조용하고 뭐 이런, 그리고 좀 규모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뭐 법에서 다르게 다룰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 다르다고 하면 이제 세법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치성 재산이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라. 그리고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별도로 이제 세법에서만 이제 추가로 세금을 좀 많이 매기는 규정이 있는 정도로만 이제 법에서 다르게 다루고 그 외의 부분은 그냥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별장 같은 거는 일반 주택과는 세금 적용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세법도 국민들의 이제 법감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세법에서 그 아예 이제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치성 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딱 들으면 뭔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엄청 내야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별장. 그 다음에 회원적 골프장. 그 다음에 요트라고 불리는 고급 선박.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집들, 고급 주택 이제 등을 이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취득할 때 세금 취득세 더 내라. 그 다음에 갖고 있으면 재산세 더 많이 내라. 근데 그 배수가 한 10배 정도? 10배요? 예, 일반 주택이 한 10배 정도를 이제 그동안은 부담시켜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과거형으로 얻습니다. 자꾸 이러시거든요. 네. 과거형이에요? 옛날에만 그랬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뭐, 정확히는 이제 지난달까지. 지난달까지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형으로 이제 세금도 10배 정도, 그러니까 취득할 때 세금도 10배, 갖고 있을 때 세금도 10배 이렇게 부과를 시켰는데, 2월 말에 세법이 개정돼서, 네. 이제 특히 뭐 별장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들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10배를 세금 매겼던 게 이 법이 이제 법에 보면 입법 취지라고 있거든요. 이게 1970년에 생긴 법인데 그때 보면 이제 뭐 낭비를 억제하고 검소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있는데, 뭐 용어부터가 벌써 70년대 풍이고 그리고 지금이랑은 이제 많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가도 중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별장에 관련된 규제는 없애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세금을 중과하는 규제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별장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 세금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일단은 듣기에는 딱 그런데, 네. 듣기에는 딱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이잖아요. 일단은 주택이라서 그 주택인데
별장, 사치성 재산이라서 세금을 더 많이 매긴 거를 없애준다는 거고. 근데 결국은 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세금은 내셔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택과 관련된 세금 체계가 너 집 몇 채 갖고 있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한 집이 내가 살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때는 세금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두 채째부터는 이제 세금들이 뭐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뭐 취득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택 개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이제 늘어,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 하우스 그야말로 이제 두 번째 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줄었지만 주택 개수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아직은 뭐 조금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별장 이런 게 사실 이제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네. 좀 이렇게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또 뭐 여가를 많이 즐기다 보니까 네. 요즘 아무래도 뭐 요즘에 지방 소멸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독려하는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제도가 좀 이제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지방주택을 가져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해라. 뭐 이제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예. 그렇군요. 장점은 있죠. 예. 네. 이게 그러면은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농어촌 지역의 주택들 세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한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예. 뭐 부족하죠. 부족하고 네. 이제 이 제도들을 많이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이제 뭐 문제는 이제 주택과 관련된 이제 그 세금 정책들은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제 규제가 심해지고 그다음 주택 가격이 내리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완화되는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집은 한번 가지게 되면 계속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제도는 계속 변하는데 세금 제도가 변했다고 해서 내가 집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또 세금 제도가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집을 만들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예, 네. 신경을 써야 되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농막이라고 하나요? 그 농촌 지역에서 네. 간단한 주택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뭐 이제 농막을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신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죠?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네. 이게 그 농막이 설치 조건 뭐 이런 게 까다롭지 않다. 혜택이라고 할까요? 요즘 불법 농막이 난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농막이 법률상은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 부속 시설로 이제 농사 지을 때 옆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그 정도 작은 공간을 이제 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집이 아니다 보니까 집을 지으려면 뭐 지자체에 가서 이런저런 인허가도 받고 뭐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얘는 집이 아니고 그냥 갖다 놓는 그러니까 그냥 바퀴 없는 이동식 주택이라고 네네, 보시면 네네.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 그냥 신고만 하고 갖다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무한대로 넓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면적 규제 20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일상용으로 하면 이제 6평 정도 안에 이제 딱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규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6평을 규제 딱 지키기가 사실 안 쉽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6평에만 딱 있어야 되고 옆으로 뭐 데크를 단다거나 지붕으로 많이 올린다거나 옥상으로 많이 올린다거나 그다음 밑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제 넓은 공간으로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다 관련 규제를 어긋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설치는 그러니까 6평짜리를 갖다 놓겠다라는 신고 자체는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세컨드 하우스처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스물스물 확장하거나 이제 이런 이제 불법 행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열면 막 되게 궁전처럼 멋있게 해놓고 그렇죠. 이럴 수도 네.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뭐 6평짜리 두 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서
붙여서 이제 마치 중정처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뭐 허니 말하는 꼼수죠. 네. 네. 그 법문장을 이제 법문장대로 지키면서 전체적 효과는 이제 크게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예. 불법 농막이 많이 있다고 요즘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게 불법 농막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나 분쟁들은 어떤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네. 불법이니까 네. 불법이니까 이제 모든 불법이 그렇거든요.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지만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안 걸리면 별 문제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걸리게 됐을 때는 당연히 뭐 원상회복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고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그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서 원상회복할 때까지 돈을 계속 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고도 말 안 들으면 이제 뭐 벌금이 나온다든지 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걸렸을 때 그런 절차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흔히 이게 왜 걸리냐 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것만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농막을 짓고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외지인이라고 말하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시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주말에 왔을 때 좀 시끄러우실 거고 그다음에 뭐 교통체증 그다음에 이제 농막이 그 이동식 주택이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옆집에서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께서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누가 신고인지 알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행정적인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뭐 왜 신고했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와서 싸움이 나겠네요. 네, 네. 이제 갈등들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아 그렇군요. 야 이게 좀 확실히 좀 이게 예.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예. 네 그런 일입니다. 이해관계 오늘은 세컨하우스 또 난립하고 있는 농막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6990님 커다란 일교차 변덕스러운 날씨 이 모든 기후변화는 자연을 오염시킨 사람의 원죄래요. 자연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 아침이군요. 느낌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6990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0926님 이 시간부터 일하면서 창문을 자주 열고 닫고 해야 하는데 바깥 공기가 너무 탁해 창문을 열어야 할지 닫고 일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지금도 열지 못하고 일합니다. 와, 이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문 열고 일하십니까? 저 일단 창문이 그렇게 안 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0608님 워킹맘인데요. 아침에 춥고 낮에 더운 날씨 때문에 애들이 감기 걸렸어요. 울음울음 눈치 보면서 휴가 내고 병원에 들어가요. 이런 날씨 원망스럽네요. 아이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좀, 예, 좀 취약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6528님 벚꽃이 만발해서 기분이 좋아요. 우울한 마음도 밝아진 느낌이고요. 메마른 가지 끝에 팝콘처럼 꽃이 핀 건 마법 아닐까요? 봄 날씨에 감사해요.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마법 같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6528님 사연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훼손된 슬레이트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성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민 부담